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 네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깨끗이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쭉. 재밌죠? 원장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재밌게. 자, 잡으시고 쭉. 네, 어우, 재밌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이렇게. 자, 끝이 쑥쑥쑥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우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자, 쫙 잡으시고. 어머,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나는 이렇게 컬도 윤기 나게 하고 탄력 있게 할 거야 하면 이렇게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쫙쫙 다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빠르면서 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탈색된 모발이에요. 어머,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됐어요. 자, 열펌요, 아이롱펌은요, 환원제와 수분이 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빨리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세 개 있어요. 좌측에 하나, 둘, 셋, 네 개, 여섯 개예요. 세 개, 세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에 애교머리 열한 개 해서 와인딩. 좌측입니다. 좌측도 22mm를 대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쭉, 네, 한번 다시 놓겠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있어 보이나요? 자, 다시 한번 네, 이 상태에서 예,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품 없이 그냥 들어가신 다음에 네,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네, 이건 어떻게 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손님 네, 최대한 활용해서 마지막입니다. 좋으시고요. 천천히 쭉 여기까지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차뜸 없이 그냥 쭉 들어가셔서 끝이 다 들어갔으면 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봉이 네, 22mm 네, 최대 봉을 활용해서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다 날아간 것 같으면, 당겼다가 놓으세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수분 한번 잡아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손기를 잡으세요. 그리고 쭉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한 번. 놓으시고요. 자, 잡으시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쭉. 네, 이렇게 하면 결도 잡히면서 네, 동시에 하시고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차점 없이 그냥 쭉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네, 돌려주시면서 연예인
10개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주기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2mm 롱 아이롱, 피타 롱 아이롱의 최대 봉 길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펼치세요. 그러시고 나서 수분이 다 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체크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땡겼다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22mm 위에 백홈이 있는데 대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천천히 툭 만들어주세요. 내가 웨이브 걸어야 될 부분은 스톱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놓으시고, 자, 연예인 덮개를 잡으시고 천천히 툭 만들어주세요. 트리플, 네, 뿌리가